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요즘 선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.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선거를 가장 잘하시는 박지훈 주임님 오셨습니다. 저도 수험생 시절에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.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것까지 전부 다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많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박지훈 주임님께서 삼각게임에서 우승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. 삼각게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, 그래서 그 선거라는 게임에서 어떻게 우승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선거 게임에서 우승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정도,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. 4단계. 네. 일단 먼저 1단계는요. 선거를 풀기 전에 개념을 먼저 다 맞춰라. 개념, 사실 개념 3점짜리 문제랑 선거 3점짜리 문제랑 사실 시험에서 선거를 틀리든 개념에서 틀리든 어차피 점수는 똑같단 말이에요. 대학에서 저는 선거를 틀린 거예요. 진짜 나머지 다 잘해요. 해도 사실 똑같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개념 선거 문제를 풀기 앞서서 개념에서 약간 빵꾸가 나 있거나 개념에 모자람이 있다면은 개념을 먼저 완벽하게 다지고 들어와라. 그 다음에 선거 게임에 도전을 해라.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, 나는 내가 수험생 때, 6모 때 법치주의도 틀렸는데 선거도 틀렸거든. 근데 둘다 3점이었어. 둘다 틀리긴 했지만, 그만큼 쉬운 개념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쉽다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하고 선거하고 같은 점수니까, 진짜 다른 게 틀리면은 선거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다른 11문제에 대한 개념하고 유형을 내가 좀잘풀수 있다, 완벽하다 할때 선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. 그럼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완벽하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 시험을 볼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? 저는 명확했습니다. 저는 19문제를 20분 안에 풀수 있는가? 그래서 무조건 기준을 잡았어요. 처음에는 절대 안 됐는데,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마지막에는 한 18분? 됐거든요.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마지노선에 정해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실 실전에서는 그 3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다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 자체로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내가 그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제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지. 그리고 선거 게임에서 우승하는 두 번째 단계. 바로 선거의 개념도 잘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. 사실 많은 학생들이 보면은 선거는 그냥 계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선거는 계산이 복잡해서 어려운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, 사실 선거 문제에 다 등장하는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만 알면은 그 계산 과정 자체도 되게 좀 단순하고 항상 틀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의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Q&A 게시판 답변을 하다 보면은 같아. 선거 질문도 굉장히 많잖아. 그치. 항상 보다 보면은,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선거 계산을 잘 못한다기보다는 개념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많이 보이는 것 맞아. 같아. 사실 그 계산을 하는 원리가 그 개념에서부터 도출이 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라면은 그 비례대표제의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의석률을 구할 수 있고 의석수를 구할 수 있는 건데, 사실 그 개념이 살짝 부족한 상태로 계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. 그 진짜 무작정 빨리 계산을 해야겠다 하기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그런 계산 틀을 짜라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정당 같은 거는 선거표를 짜잖아, 항상. 계산을 할 때. 나는 항상 정당 같은 거는 A당, B당, C당, D당 이런 내용들은 1열에다가 쓰고 지역구, 비례대표, 총의석수 이런 순서대로 계산을 항상 했거든. 그렇게 나만의 그런 계산 원칙 같은 거를 세워놓으면은 사실 그 문제를 풀때 있어서도 되게 항상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풀수 있어. 약간 마구잡이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따르는 그런 원칙들이 있고 내가 따르는 그런 틀이 있으니까. 그치. 그러니까 나도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, 항상 종이를 딱 적었어. 1.5cm 적은 다음에 거기에 현행 1안 2안 적어놓은 다음에 G, B, 총 적어놓은 다음에 바로바로 했던 것 그치. 같아. 그래서 그런 틀을 뭔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, 그 문제지 안에서 어느 위치에 적어야겠다까지 정해놓으면은 했을 때 뭔가 당황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것 같아.
그리고 친구들 많이 고민하는 게 있는 게 선거 개념도 되게 다양하잖아요. 유형도 그렇고 뭐 연동형도 있고 독립형도 있고 그리고 이번 6모 때 나온 것도 굉장히 특이한 모형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번 6모처럼 되게 특이한 모형이 나올 가능성은 수능에서도 많이 없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번 유형모의고사에 나온 그 선거 모양이 좀 되게 특이했잖아. 그래서 뭔가 수능에서는 그런 되게 실험적인 모양보다는 되게 전형적인 틀이 나오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거기에 매몰되면은 계속 뭔가 새로운 거 계속 기존의 기출에는 없었던 걸 뭔가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기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실용적이고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래서 네 번째는? 네 번째는 최덕 선생님의 선거 게임 강의를 계속 회독해라. 많이 많이 회독을 해라. 사실 그 강의 그 교재를 보면은 그 교재 안에서도 해설이 되게 자세하게 적혀 있고 해설 내용도 우리가 지금 캐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랑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. 그 해설 내용도 항상 똑같은 방식, 일관된 방식에 따라서 그 해설이 작성되고 항상 일관된 표 양식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설에서 문제를 푸는 그 논리 과정을 천천히 다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선거 문제 풀이를 되게 머릿속으로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리고 또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Q&A 게시판에 많이 질문이 오는 게 어림셈법을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 라는 게 질문이 많았어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모든 유형하고 모든 모형에 그 어림셈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치. 그래서 항상 뭔가 그것만으로 풀어야겠다 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정도? 그리고 그거를 써봤을 때 되네?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왜 안 되지? 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다. 그게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선거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도구인 거지 그게 선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약 무조건 필요한 절대적인 도구는 아니니까 그치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미료인 거지 그치, 그 음식 그치. 자체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자신이 필요할 때 그럴 때를 좀 잘 구분을 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어림셈법을 쓰는 건 좋다 하지만 모든 모형과 모든 문제 전부 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. 그치.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선거 게임은 선거가 고민인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, 선거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잡기 위한 야 나름의 저희의 경험과 그런 조언들을 드려봤는데요.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내가 개념이 안 돼 있다. 이런 문제가 아직 흔들린다. 하면은 선거를 지금 막 계산하면서 힘들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. 제발. 제발. 우리 그 개념 한 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. 진짜. 아직 뭔가 내가 뭐 5단원 나가고 있는데 선거까지 막 해야 돼가지고 되게 머리가 아프다. Nope. 두 번째, 자신만의 계산틀을 짜서 문제지를 딱 봤을 때 아 내가 어디에 뭘 적어야겠다를 뭔가 정형화했으면 좋겠다. 세 번째는 선거 게임을 많이 회독해라 라는 얘기죠. 뭔가 말하다 보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당연한 게 가장 중요하고 정답이잖아. 그치. 본질적인 거인 거지. 그래서 뭔가 선거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게 뻔하고 당연하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. 저희에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정치화법이나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 뭔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 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캐스트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~ 안녕. 뿅.